돌아온 다이노 마스터! 반드시 다이노 마스터에게 전해야만 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바로 우주 최강 다이노 마스터 렉스와 고 친구들! 와! 다이노 마스터 렉스와 고들! 다이노 퓨전! 바이어 브레스! 일렉트릭 드라이브! 채! 유채! 뭐? 태도? 태도! 대사 안 하고 뭐해? 어? 대사가 뭐였는지 잊어버렸어. 바보! 그래비티 홀드! 어? 나는 바보 그래비티 홀드다! 말씀드리는 순간 무시무시한 메카 다이노가 등장! 쭈쭈? 연습한 대로 해! 무섭게! 주쭈! 라트츠차! 평화를 위협하는 다크로! 다이노 마스터 렉스의 무시무시한 필살기 공격을 받아라! 블레이즈! 크래쉬!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에밀리! 이런 것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정말 메카 다이노 같은데? 이상하다. 저런 건 대본에 없었는데. 저건 진짜 메카 다이노야! 뭐? 좋았어! 다이노 마스터 렉스 출동이다! 렉스! 가서 물 어쩌려고! 큐로도 없는데! 네가 다이노 마스터 렉스? 마스터는 내가 아니라. 네가 다이노 마스터 렉스? 나는 다이노 행성의 공주 라키나. 다이노 마스터를 찾으러 왔다. 역시 마스터 렉스님의 소문이 다이노 행성까지! 일단 나와 함께 가자. 어디?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다이노 행성으로 가야 해. 그쳤다! 당장! 에밀리! 너와는 볼일 없어. 물러서! 뭐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선? 우리 렉스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비춰서. 아, 얘들아! 뭐, 이런 거? 아니! 아까 그 메카 다이노들이 합체했나봐! 플렉스! 지금 당장 변신해야 해! 뭐? 받아! 나 몰라! 준호? 놓치지 않아! 시작해볼까? 제노 체인지! 주민 스타트!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 침착해, 마스터 렉스! 난 티라노 볼칸! 앞으로 마스터들도 함께 싸울 거야! 어? 티라노! 우선 녀석부터 처리해야 해!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 거야? 이건 다이노 모드야! 강한 힘과 불꽃을 쓸 수 있어! 다이노 모드란 말이지! 자, 간다! 지지 않는다! 모드란 거 엄청 강하잖아. 방심하긴 아직 일러 마스터. 합체해서 업그레이드된 히드라는 세 개 머리로 뜨거운 파이어볼을 쓸 수 있어. 마스터, 파이터 모드로 변신이 가능해. 파이터 모드는 스피드가 빠르고 무기를 쓸 수 있지. 그래? 그렇다면 파이터 모드다. 티라노 체인지! 최강 전사! 메가 딥 파이터! 티라노! 이젠 파이어볼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이젠 안 통하지. 소닉 드라이브 소드! 녀석의 시야가 너무 넓어. 여기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 다이노 마스터! 불은 화살을 태울 수 없지! 인페르노!
호흡이었지만 훌륭했어, 마스터. 응? 어? 이 기운은? 어? 저건 뭐야? 호토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야 해. 알렉스! 지금 다이노 행성은 위기에 빠졌어. 네가 필요해, 다이노 마스터 렉스. 자세한 건 가면서 설명할게. 아, 저 그치만 난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렉스! 어? 어? 렉스 같이 가! 에미리! 렉스! 호토리! 그나저나 며칠 사이에 우리 행성이 이렇게나 황량해지다니.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다이노 행성 전체가 다크화될 거야. 막아야 해. 반드시. 우선 다이노 마스터부터 찾는다. 어? 이거 좀 풀어줘요. 저기요, 여보세요? 잘 모르나 본데 전 다이노 마스터란 말이에요. 어, 렉스? 저는 다이노 행성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거라고요! 아, 좋아요. 저를 풀어주시면 피자도 한 판 서비스! 그 시끄럽군. 녀석들은 누구지? 네, 풀어줘! 난 착한 편이라고요! 아니, 저 표시는 스피노족? 일단 쫓아가자! 이봐, 레오! 정찰 나갔다가 수상한 녀석을 잡아왔는데 내가 볼래? 알았어, 먼저 간다. 다들 진정하시고요.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정말 귀찮게 됐는데? 네가 갖고 있던 물건은 모두 우리가 압수했다. 어? 내 튜너! 이게 뭔지 설명해라. 내 튜너를 돌려줘요! 튜너? 튜너가 뭐지? 어, 말해주면 풀어주는 거야? 다이노 튜너가 있으면 말이죠. 어? 성능이 큰 로봇으로 변신해서 임페르노 스핀 하면 강렬한 불꽃 회오리로 어떤 적이든 한 번에 부숴버릴 수 있다고요. 저 바보! 저걸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 그럼 나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큰 로봇으로 다 부숴버린다고? 각오해라! 다크킹의 부하! 에? 나 풀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전 진짜 다이노 마스터라고요! 무슨 소란이냐? 대장!
대장! 대장이라면 아시겠죠? 다이노 마스터를요! 네가 다이노 마스터?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이 땅에 남은 다이노 마스터는 없지! 다이노 행성에 다이노 마스터가 왜 없는 거죠? 정말 몰라서 응? 묻는 거냐? 다이노 마스터들은 10년 전 전쟁 때 모두 사라졌잖아! 그럴 수가... 이 녀석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짐승들 먹이로나 줘버리죠! 그래, 이게 진짜 다이노 튜너일 리가 없어. 튜너를 노리는 건가? 저거야? 애송이,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비켜! 녀석과 한패인그 침입자들 잡아라! 준호는 다시 가능할게! 모빌 라이카들 준비해! 예! 네! 아, 살았다! 고마워! 아직 긴장 풀기엔 일러. 근데 여기가 그 다이노 행성이야? 그래. 하지만 내가 알던 다이노 행성과 달라. 원래 다이노 행성엔 이렇게 넓은 사막지대는 없었어. 그럼 아까 그 다이노들은 누구야? 모르겠어. 분명 스피노족의 표식이 있었는데. 이상해. 너를 데리러 지구로 가 있던 동안 다이노 행성이 뭔가 바뀐 것 같아. 조심해! 다크킹의 부하인가? 다이노 마스터가 누구냐? 넌 누구지? 다이노 마스터를 노리는 건가? 그 누구냐? 어디? 한숙 가르쳐주마, 이 애송이 늑대로만! 감히 소중한 모빌 라이카를 훔쳐갈 때라다니! 고작 망치한데 웬 엄살? 가만두지 않겠다! 인텐스 빔! 라크로! 루비! 진짜 다이노 마스터는 이쪽이라고! 제노 체인지! 오늘 스타트! 라키라!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다이노 로봇이 나타났어!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 친구를 괴롭히지 마! 친구라고? 몸 좀 풀어볼까? 블레이즈 볼케이노! 주는군.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정신 차려.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전투 중이라고. 맞다. 좋아. 담벼.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뭐지? 나와라! 내 귀여운 부하들! 스파이더 폴!
보여줄게! 스파이더 펀! 마스터! 수많은 스파이더봇을 하나하나 막아낼 순 없어! 한 번에 제압해야 한다! 맞아! 그렇다면 한 번에 제압해주지! 야간 체인지! 최강 전사! 메가딕 파이터! 나노! 이제 견디기 힘들 거다! 지금까진 네 실력을 본 거야! 진짜는 이거다! 파워 스파이더! 어림없지! 소닉 드라이버 쏘는! 아! 자, 이제 끝이다! 인페르노! 오바자라! 진짜! 다이노 마스터! 진짜다, 진짜! 방심하지 마, 렉스! 럭키나! 함정일지도 몰라! 일단 경계를 멈추지 마! 하지만 럭키나... 우린 아직 저들의 정체를 몰라! 절대 방심해선 안 돼! 움직이지 마! 럭키나! 그만! 족장님! 예상치 못한 손님이로군. 족장 할아버지! 족장님. 이 형 진짜 다이노 마스터예요! 고마워! 형이 모빌라이칸을 이 꼴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엄청나요! 스피노족은 명예를 중요시한다 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명예? 10년 전 다크킹과의 전쟁 이후로 모두가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존이다. 10년 전이라고? 아, 그럼 우리가 포털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거야?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 이제 다이노 행성은 다크킹의 행성이 되어버렸다. 할아버지, 도대체 다크킹이 누군데요? 다크킹이라. 그자도 한때는 인간이었지. 다이노 행성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 다크킹은 국왕의 친위대장으로 명예롭고 의로운 장군이었다. 다크노가 일으킨 전쟁에서 국왕을 구하고자 온몸으로 막아서 모두를 지켜냈지.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지키지 못했다. 그때 코스모사우루스가 나타나 제안을 했지. 갤럭시 스톤을 모아와라. 우주를 지배할 힘을 주겠다. 그렇게 힘을 얻은 다크킹은 다이노 행성을 어둠으로 물들였지.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배신? 다이노 왕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어린 공주는 행성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인 튜너를 들고 지구로 떠났다. 마지막 남은 다이노 마스터를 데려오겠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공주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 행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야. 공주가 배신자야? 공주가 튜너를 들고 도망갔을 때 이 행성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졌다. 그 배신자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군. 안 그런가, 라키나 공주. 뭐라고? 라키나? 라키나 공주라고? 배신자 주제 왜 돌아온 거야? 부끄럽지도 않은가? 라키나 공주, 각오해라! 지금 누구한테 배신자라는 거야? 잡아라! 잡아라!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도망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피해! 도와줘! 이게 무슨 일이지? 데스웜이다. 행성이 다크화되면서 여기저기 저런 녀석들이 생겨났지. 근데 왜 다들 동료를 구하지 않는 거야? 우리 힘으론 저 몬스터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구하겠어! 아니! 레오가 구할게! 안 돼! 레오! 물러서! 메카 몬스터! 렉스! 나한테 맡겨! 제목 체인지! 튜닝 스타트! 지렁이 괴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레이즈 볼케이노! 도망가버리네! 벌써 끝난 거야! 녀석을 조심해, 마스터! 데스웜은 땅속으로 숨었다가 갑자기 솟아나와 회전하는 머리로 타겟을 공격하는 게 특징이다! 이 녀석 어디로 숨은 거지? 레이즈 볼케이노! 3단 콤보를 받아라! 저게 입속에서 다크 에너지의 빛을 봤어. 그걸 파괴해야 할 거다. 아! 지렁이 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렉스, 조심해! 거의
죽여라 이 괴물아! 위험해 레오, 피해! 저 받아라 인텐스 빔! 마스터! 다이노 부스터를 사용하면 다이노 에너지는 빨리 소진된다! 뭘 하려는 거야, 라키나 공주? 지금으로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렉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녀석의 공격 흐름이 멈추는 틈을 이용해야 해! 하지만 브레스 빔이 멈추는 순간 우린 땅 속으로 영원히 파묻힐 거야! 녀석의 공격은 싱크홀이야! 땅이 없다면 녀석의 공격은 효과가 없어! 그래 맞아! 땅이 안 된다면 하늘을 이용한다! 테러 부스터! 리미트 해제! 단 한 번의 기회야, 렉스! 지금이야, 렉스! 좋아! 갤럭 부스터 오픈! 으아! 라키나! 자! 이게 너의 마지막 만찬이다! 라키나 공주. 라키나 공주. 지난 10년간 너를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잠깐 기다려. 내가 행성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넌 배신자가 아니야. 난 알 수 있다. 어째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와! 형 저거 봐! 저기! 저거! 마을이! 사막의 전사, 스피노족! 드디어 찾았다, 갤럭시 스톤. 코스모사우루스님의 부활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복도 말이죠. 우와, 동굴 같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결국 이렇게 됐구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적에게 노출됐어. 녀석이 갤럭시 스톤을 찾으러 와서 마을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라고. 다크킹. 아무래도 떠나야겠죠. 그래, 그 녀석이 또 오기 전에 여길 버리고 가야 해. 꼭 그렇게 도망 다녀야만 하나? 어차피 상대해야 할 적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 무찌르면 되잖아. 맞아! 이 마스터 렉스님이 있는 한 두려울 건 없다고! 두려울 건 없어! 야호! 아니야! 떠나야 해! 그래, 다크킹은 이길 수가 없어. 당신들! 스피노족이잖아! 위대한 전투 종족! 긍지 높은 전사! 다 잊었어? 왜 맞서지 않고 도망가려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꼬맹이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볼래? 그만! 스피노족은 살아남기 위해 이곳을 떠나기로 한다. 레오, 어서 준비해. 대장, 같이 싸우자! 다이노 마스터 형은 엄청 세니까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뭘 믿고 그런 바보 꼬맹이랑 남겠다는 거야? 렉스 형은 바보가 아니야! 겁쟁이들아! 레오... 레오, 마을에서 밖으로 통하는 길은 여기뿐이야? 응! 이 계곡이 사막 끝이라서 죽음의 장벽이라고 불러! 높다! 족장님, 레오를 남겨둬도 괜찮을까요? 대장,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남겠다고 고집부리는데 뭘. 어리석은 녀석, 스스로 위험에 빠진 거지. 어리석고 부끄러운 운명을 선택한 건 우리들이다. 저 꼬맹이들은 악에 맞서 싸우겠다고 남았어. 고작 피해 다니는 게 숙명의 결정이라는 거야. 전사의 길이야말로 스피더의 숙명. 이미 결정된 일이다. 더 빨라야 해. 이 속도라면 다크킹에게 잡혀 당하고 말 거야. 렉스, 조심해! 괜찮아? 아, 나의 실수! 레오나 선인 잡꽃이 맛있어!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우리 셋만으로는 다크킹을 상대할 수 없어. 걱정 마, 라키나. 다이노 마스터 렉스는 할 수 있다! 나도 마스터가 될 수 있지! 그럼! 레오, 손을 줘봐. 자, 어때? 우와, 준호다! 너를 제자로 받아줄게. 넌 이미 다이노 마스터니까. 레오도 준호가 생겼다! 야호! 레오도 다이노 마스터야! 다이노 크로스! 모두 준비해! 어디 숨은 거냐, 다이노 마스터? 메롱! 예, 건방진 꼬마로군. 무서워! 걱정이 스피노족보다는 재밌군. 어디 준비한 것 좀 볼까? 스피노족은 겁쟁이가 아니야! 레오! 덤비지 말고 유인해! 무모한 스피노 녀석, 이제 모습을 나타내라, 다이노 마스터 렉스. 마스터, 저 메카 몬스터는 다크킹이 조종하는 드릴 비틀이야. 다크 금속으로 만들어진 드릴을 막으려면 변신해야 돼. 큰일이다, 레오! 지금 당장 갈게! 제노 체인지! 튜닝 스타트! 어? 공룡! 제노 불칸! 에볼루션! 렉스! 다음 작전이야! 너! 정신 차려! 가자! 맞다! 네 녀석이 렉스구나! 그래! 내가 바로 렉스님이시다! 날 잡아봐라! 두 번째 작전 성공! 유후! 이번엔 못 빠져나올걸? 우와! 우리가 다크킹을 잡았어! 이 꼬마 녀석들이 감히! 다크킹! 에? 이제 포기해! 다 끝났어! 라키나 공주! 어서 행성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해? 원래대로라면 한없이 약했던 그때로 말씀입니까?
약했던 때라니!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변해버린 거잖아! 제 덕분에! 이 다이노 행성은 나약함이 사라지고 오직 강함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갤럭시 스톤을 넘기고 저와 코스모사우루스님과 함께 우주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겐 렉스가 있어! 다이노 마스터와 함께 다이노 행성을 구할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이제 끝이다! 좋았어! 간다! 파이어 브레스! 이 손으로 직접 가져가주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파이어 소드! 반갑구나, 다이노 마스터 렉스! 엄청난 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도 별거 아니구나. 이 몸이 잠재워진 다른 마스터 녀석들처럼 말이야! 이따위로 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스터 렉스, 갤럭시 스톤은 이제 내 것이다! 멈춰라! 대장! 스피노족이 지켜야 할 숙명의 결정! 모든 스피노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 스피노 와이어 발사! 이 하찮은 녀석들이! 지금이야, 렉스! 가슴에 있는 빛나는 곳을 공격해! 용감한 스피노 전사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더 큰 힘으로! 임페르노 스피드! 내가 너무 얕봤군. 가장 중요한 전사 스피노족의 숙명을 잠시 잊고 있었다. 너희들의 용기가 우릴 변화시켰어. 진짜 멋졌어, 마스터. 코스모사우루스의 부활을 막으려면 다크킹이 튜너를 모아놓은 K9을 파괴시켜야 한다. K9까진 어떻게 찾아가지? 코스모사우루스의 본거지로 가는 길은 다이노 행성에서 한 사람만 알고 있지. 바로 북쪽마녀. 북쪽마녀? 명심해라. 이제 너희가 우리를 밝혀줄 유일한 불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꽃이 있을 수 있지. 또 하나의 불꽃?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됐구나. 이걸 타고 가면 세 번째 밤이 가기 전 북쪽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감사합니다. 훈련 같이 하자! 응! 나도 언젠가 꼭 마스터처럼 될 거야! 환상의 신기로 드림스콜! 이야, 팔에 찬 거 좋아 보이는데? 뒤쪽에도 적이 있어. 네 팔뚝에 찬 시계만 순순히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결정했나? 겉멋 만든 녀석이잖아. 살려주세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칸! 위험해! 신기루인가?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렉스! 어? 밀어! 아칸! 정신이 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스스로 절벽으로 떨어지다니. 신기루. 메카몬스터가 만든 신기루에 홀린 것 같아. 하지만 조금 전 절벽에서 떨어질 때 놈의 진짜 모습을 봤어. 설마 그 녀석인가? 아니, 이건 라키나의 레이더? 얼마만의 피자 냄새야. 오호호호. 렉스, 배달이 밀렸는데 뭐하다 이제 오는 거니? 아빠! 아, 존! 에밀리까지! 렉스는 맨날 지각이야. 렉스, 존 얘긴 듣지 마. 렉스도 내가 보고 싶었지. 나도 다들 보고 싶었어. 역시 렉스도 나. 정말 보고 싶었지. 준호가. 어떡해, 엄청나게 커다란 몬스터야. 렉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마중가사우루스야! 마중가사우루스는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해! 이 메카다이노의 약점은! 존! 약점은 뭐? 존! 어디 간 거야? 에밀리! 다이노 피자는! 너부터 상대해주마! 블레이즈! 볼케이노!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티라노 체인지! 렉스, 너 지금 제대로 밀고 있는 거야? 트레온이 전혀 움직이질 않지. 어? 뭐지? 렉스! 다이런 피자를 또 어디로 숨긴 거야? 그게 얼마나 피자였는데! 돌려!
렉스? 뭘 숨겨? 렉스!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키나 공주! 위험해! 어? 소닉 드라이브 쏜! 어? 렉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키나 공주! 소용없어! 마스터는 지금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렉스가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렉스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적과 싸우고 있어! 이건 드림스콜이 만들어낸 신기루가 틀림없어! 드림스콜? 그럼 어서 그 메카몬스터를 찾아 환상을 멈추게 해야 해! 어? 어? 포기할 렉스님이 아니지! 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소닉 드라이브 쏜! 캬!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야! 어... 으아! 또 사라졌잖아! 아이, 도대체 왜 자꾸 사라지는 거야? 렉스! 이렇게는 안 되지! 렉스! 역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군. 아칸? 진짜야? 진짜 아칸이야? 진짜 아칸이 들어있는 거 맞지? 그래, 나 맞다니까. 아칸! 그만해, 일단 저 녀석부터 해결해야지. 진짜 저기야, 마스터! 마스터 아칸이 꼬리를 부수면서 신기루가 사라진 거야! 그 모든 게 환상이었단 말이야! 감히 친구와 피자를 이용하다니! 용서 못해! 렉스! 진짜 마스터의 실력을 보여주자! 좋아! 그대로 받아쳐주마! 리버스 어택! 플라즈마 쉴드! 아칸! 이제 끝내자! 엠퍼러! 결국 다크킹의 공격을 막지 못했고 포털도 이상이 생겨서 각자 다른 시간대에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럼 코어들과 카야도? 코어들과 카야도 어디론가 사라졌어. 이제 유일한 희망은 북쪽 마녀를 찾는 거야. 그래야 친구들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 빨리 북쪽 마녀를 찾으러 가자! 어서 친구들을 구해야지! 그럼 북쪽 마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보다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어. 어? 자. 다이노 아일랜드? 시간이 멈춘 다이노 아일랜드! 빰빠라밤! 다이노 마스터 렉스가 돌아왔다! 모두가 날 환영해주겠지?
그리고는 피자 파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직접 만드신 특제 다이노 피자로. 피자? 아빠랑 존, 에밀리, 아일랜드 사람들 모두 다 모여서 피자를 싸서 한 입에 쏙. 피자에 피자를 싸 먹어? 아, 그건 엄청 맛있겠다. 그치 그치. 그건 직접 먹어봐야. 소영. 저기. 다이노 아일랜드다. 이게 얼마만이야? 존하고 에밀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하고 놀지? 피자를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우선 애들을 깜짝 놀래줘야지. 뭔가 너무 조용한데? 마치 잠든 도시 같아. 응?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야! 어떻게 된 거지? 모든 게 멈춰져 있어. 심지어 새똥까지! 렉스! 이쪽으로! 다이노 아일랜드가 멈춰 있어! 어쩌면 렉스? 설마! 역시 축제 날 모습 그대로 멈춰 있어. 존! 존 어서 일어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파블로 아저씨! 아빠? 파블로 아저씨! 저예요! 아칸! 아빠! 아빠도 멈춰 있어! 그때부터 쭉 멈춰 있었던 건가? 어? 야! 뭐야? 이 이상한 괴물은? 아니야! 이건 괴물이 아니라 강아지라고! 강아지? 귀엽게 생겼네. 역시 네 녀석 짓이었구나! 타임 슬러그! 타임 슬러그? 시간을 먹고 사는 달팽이야! 녀석의 공격에 맞으면 시간을 뺏겨버려 움직이지 못하게 돼! 아니! 다이노 아일랜드를 되돌릴 수 있을지 몰라! 멈춰라! 반갑구나, 다이노 마스터. 그리고 라키나 공주님. 다크키! 오늘은 반드시 너를 쓰러뜨리고 다이노 행성의 평화를 지키겠어! 라키나! 지금은 타임 슬러그를 잡는 게 더 중요해. 여기는 우리에게 맡겨! 다크킹, 다음번엔... 다크킹, 너는 우리가 상대해주마! 갤럭시 스톤을 노리고 왔나? 네가 도돌이 다이노 마스터 아칸이라는 녀석이구나. 나의 갤럭시 스톤들이 다 모여있다니 한꺼번에 가져가주마. 꿈 깨시지, 렉스! 악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지! 자, 간다! 트링 체인지! 튜닝 스타트 컷! 최강 공룡! 트리오판 에볼루션! 승자가 곧 정의란 걸 깨닫게 해주마! 파이트! 파이트!
지금이야! 블레이즈 볼케이노! 어림없다! 아니! 볼케이노가! 애송이 녀석들! 더 해보거라! 렉스, 좀 더 빠른 공격이 필요하겠어! 자연 체인지! 최강 전사! 메가 딥 파이터! 나노! 트리! 넌 이제 끝이다! 다크킹! 일렉트릭 랩! 와이어 소드! 간지럽구나. 이제 내 차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볼까? 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시시한 장난은 이제 그만하거라. 이제 이 거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차례다.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어. 조심해. 아칸, 조심하라면서. 누가 할 소리. 자, 지금이야. 어, 간다. 질기군, 멍청한 녀석들! 렉스, 준비! 어? 플라즈마 쉴드! 제법이구나, 이 녀석들. 이것도 막아봐라! 렉스, 지금이야! 소닉 다이브 소드! 아! 아칸, 괜찮아? 어, 아이언 피스트도 무력화됐어! 좋았어! 다크킹, 이제 포기하시지! 너희들을 상대하기엔 아이언 피스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이언 피스트가 점점 커지고 있어! 얘도 피하는군. 이제 갤럭시 스톤은 모두 내 거다. 너희는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될 것이다. 꿈 깨시지? 우린 평화를 지켜내고 말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리석은 녀석들, 이제 끝이다! 안 돼! 이제 우리 차례야! 악을 심판하는 정의의 힘! 트윈 버스터! 캐논!
내가 왜 여기 있지? 분명 에밀리를. 어? 렉스? 아칸?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다이노 행성으로 가지 않았어? 다이노 아일랜드도 포털에 휩쓸려 여기 다이노 행성으로 온 것 같아. 뭐? 아일랜드 존재가? 렉스! 아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까 봤지 않았니? 어서 가자. 피자 씻겠다. 네! 근데 에밀리는 어딨어? 그때 렉스가 사라질 때 에밀리도